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상이죠. 예미상을 무려 12차례나 탔던 전설의 진행자 바바라 월터스가 작년 세상을 떠났는데요. 소문난 수집 광이기도 했던 그녀의 애장품이 도매 나왔습니다. 호화로운 집기로 가득 채워진 공간. 미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저널리스트, 고 바바라 월터스의 집에서 온 물건들입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그녀의 애장품들이 경매전 전시에 들어갔는데요. 미국 언론의 데모로 통하는 그녀는 분야를 막론한 수집광으로도 유명했죠. 생전 모아온 그림들, 14캐럿에 육박하는 대형 다이아몬드 반지와 장신구들, 맞춤 제작된 그녀의 의상 등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경매에 오릅니다. 800만 달러 이상이 될 경매 수익금은 모두 그녀가 사랑한 자선단체에 전달된다는데요. 가히 위대한 유산이라고 부를 만하죠. 남미 브라질에서는 아주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직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요. 세상 모든 착한 아이들이 기다리는 그분들이 조금 일찍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네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틀에만 반팔 셔츠 차림의 산타클로스가 가득합니다. 행인들에게 거침없이 인사를 건네고 목 놓아 캐럴대 창을 선보이는데요. 남반구 브라질은 아직 한여름인데 벌써부터 흥이 많이 올랐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산타 학교의 졸업식 날 모습입니다. 빛나는 졸업장과 함께 올 크리스마스에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50명의 새내기 산타들인데요.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란다는 평화의 메시지도 전해왔습니다. 그 말대로 올 12월 모두에게 선물 같은 평화가 찾아들길 바랍니다.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가로지르는 이구아수 폭포. 작년 발밑까지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관광객이 실종되는 참사도 있었는데요. 기록적인 폭우에 또 한 번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커피색 물살이 굉음과 함께 산산이 부서집니다. 세계 3대 폭포로 꼽히는 남미 이구아수 폭포. 하루 평균 5천여 명이 찾는 270여 개의 크고 작은 폭포로 이루어진 이곳이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엘니뇨로 일대 비정상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폭포의 백미인 악마의 목구멍은 그 이름처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작년 10월에도 폭우로 인해 한 차례 폐쇄된 바 있는데 특히 셀카를 찍던 가이드가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모처럼 폭포를 찾은 방문객들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겠죠.